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창세전에 만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이 순간 하나님은 땅끝에 시선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지상 명령을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지상 사명으로 감당케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 직장 1800만 명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장 선교회가 모여지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그 직장 선교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이래 직장 선교사 영성 수련회로 오늘 모여서 아버지 양일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더 아버지 뜨거운 영성으로 하나님 남은 직장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여 더 성령 충만 재충만하도록 은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육계연합 하나님 기관장님들 임원님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끌어가시느라 하나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육계연합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직무교별의 상임회장님 아버지 김상영 상임회장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시간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뜨거운 영성으로 더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